好，家人们上午好，欢迎进入直播间的宝贝们啊！豆姐，咱们今天给直播间的宝宝们带点什么福利啊？给他们介绍点什么产品？왕청현동광진만화촌의인터넷생방송판매작업실에서부녀주인정향홍씨의판촉활동이흥겹게진행되고있는데요오늘은고객들에게맛좋고영양이풍부한본지방검정기버섯을소개하고있습니다今天呢先给大家介绍一款呢咱们汪清县的黑木耳啊这个呢先给大家介绍一下啊咱们这个是咱们汪清县的黑木耳朋友们可以看一下子啊这个黑木耳呢背面呢呈黑灰色正面呢呈黑色的한편창고에서는테이프를끊는소리가귀마쪽에이어지고있는데요옥수수국수잣입살검정기버섯등상품들이박스에차곡차곡포장되고있습니다만화촌에서는2016년부터전자상거래를힘써발전시키면서맞춤형산업의전환승격을촉진해왔는데요요즘은하루주문이100건을웃돈다고합니다直播间的朋友们，知不知道我们这个品牌的这个名字的来历呀？我们这个是有自己，我们村自己的品牌“满河鲜”，看到了吧？木耳、松子儿，还有这个蜂蜜，都是我们村自己创立的品牌。최근간만화촌에서는자체로브랜드를신청하고온라인쇼핑플랫폼을이용해판로를개척해왔다는데요满河鲜这个名字呢，是咱们村本身叫满河嘛。咱们也是地产特别的丰富土特产品特别的好就是利用这个鲜字吧来体现它的好所以叫做满河鲜왕청현동광진정부소재지에서 28km 떨어진만화촌여름철우기때마다강물이넘치게흘러마을이름도거기에서유래됐다는데요촌지도부에서는어떻게하면마을에경작지면적이작은등걸림돌을뛰어넘을수있을까고민하다가전자상거래에눈길을돌렸다고합니다我们村呢是水户移民村嘛刚开始的时候别的村都在劳作的时候我们村的土地大部分都被征收了我们村老百姓就没啥事儿做就想给老百姓找一条出路吧就想恰好那时候吧也是接触到了阿里巴巴特派员然后吧通过特派员的帮助然后和驻村工作队他懂一些电商的技术然后就我们就把电商这一块发展到今天吧진당류와진정부에서도만화촌의전자상거래를힘써구축했다는데요이를중심으로만화촌에서는휴대폰을새로운농기구로인터넷생방송판매를새로운농산일로만들면서새시대농민으로되자는이념을수립하고더많은손님들을이끌어전자상거래에뛰어들었다고합니다刚开始做的时候也是特别的难因为我们刚开始做自己想做的话也做不好也开了店然后也卖不出去东西特别不好做但那时候吧也是恰好也是阿里巴巴特派员吧在他的帮助下给我们安排了老师对接老师一对一的手把手的教从阿窝哥开始教吧然后一步一步的然后让一些就是老百姓得到了受益처음엔전자상거래에대해긴가민가의문을품고주저하는촌민들도많았다는데요그잠재력과전망을남먼저포착하고선뜻뛰어든촌민들도있다고합니다주옥홍씨가바로그중한명이라는데요어설프게생방송을진행하던처음과는달리이젠너무나도자연스럽고구수하게상품을소개할수있다고합니다그리고매번수천원에달하는주문을받을수있을만큼탄탄한실력을다졌다는데요让一些老百姓挣到钱了以后大家就跟着干了就是鼓励一起树立标杆树立出来一个标杆大家看到这个标杆挣钱了就都跟着学起来跟着做起来了현재만화촌의전자상거래점포는30여개에달한다는데요
그중 연간 수입이 5만 원 이상인 점포만 5개라고 합니다. 소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만화촌의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400만 원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双十一到年货节期间大概可能是100多万吧。 欢迎大家来到这个木耳一哥直播间啊，为啥叫木耳一哥呢？这就是我自己亲身经历种的木耳。 만화촌에서 전자상거래 첫 사람으로 불리는 강풍예 씨. 처음에는 상품 사진만 올리다가 점차 카메라 앞에서 직접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우주운한 노력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하나 둘 습득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当时说实话也挺没有底气的，就是试探的。毕竟说这个天天出大力挣钱嘛，也是一天累的挺累的吧，还挣不了多少钱。寻思看看能不能，把我们东，把我们特别我们做木耳嘛，看看木耳在这个线上哈，哎能不能好卖一点。现在小贩压价压的也狠，当地来收购价格也低，想通过看一些通过这个线上，然后怎么尝试的就这么做起来了。 2019년 왕청현에서 모기버섯 축제가 열리면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다는데요. 하루에 평균 수십 건에 달하는 주문이 밀려와 그해 강풍예 씨는 모기버섯 판매액 100만 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풍예 씨는 촌민들로부터 강백만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는데요. 그 후 쭉 유명세를 탔고 차츰 촌민들의 롤 모델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就突然那个有人上你店铺来了，而且买了很多，就是一下就把信心提起来了。所以说这个特别特别感谢这个咱们还是这个政府这方面这个帮扶哈，确实很关键。然后就是有很多人这个中央新电台一播嘛，一播以后。 就是那个人哈，就流量哇哇的进，就始终就那个订单哈，当时我记得就好像一下子卖了好几十单，当时对我们来说的话，就相当相当高兴了。 현재 강풍예 씨는 모기버섯 재배에 몰두하고 여가 시간에는 인터넷 생방송에 열을 올린다는데요. 그동안 자신만의 노하우도 두툼히 쌓았다고 합니다. 当时拿个电话就在地田间地头，正好是采摘木耳的时候，啊就在地里头那么试探的去播，啊这就叫好多人进来问，他们因为这个特别能看到这个木耳，你看亲身木耳在这个田间地头里长出来，这个是咱们的环境又好，特别咱东北，你看去山水也特别特别青，所以说就是他们特别特别喜欢，就通过这个直播哈，就是已经就是基本上就是他看到这个东西特别真实，所以说他都愿意买。 전자상거래는 만화촌의 맞춤형 산업 육성을 효과적으로 추동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촌 지도부에서는 마을에 식용균 주머니 가공 작업장을 건설하고 식용균 주머니 포장, 모기버섯 채집 등을 꾸준히 이어가는 동시에 6명 빈곤 해탈호에게 일자리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一直做这个电商嘛。 然后刚开始呢，都是卖的那个县里头其他那个企业的产品，然后后来逐渐吧，就感觉应该我们有自己的产品，我们也申请了自己的商标，满盒鲜，然后呢，我们就想要有自己的产品嘛，所以我们就申请了一个组织部的壮大村里经济的一个资金，50万元，然后我们村里投了一些，然后建了一个像我们的一个包装车间，然后去年9月份投的。 현재 왕청현을 전자상거래 제1촌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화촌인데요. 지역 특색이 짙은 훌륭한 상품으로 촌민들은 오늘도 부랴부랴 생방송실로 향합니다.